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세금이 아마 거두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모양이에요. 1월, 2월 정도가 아마 세금이 15조 원 정도 펑크가 난 모양인데, 세금이 뭐 안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이 안 되니까 그 기업들의 법인세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뭐 세금들은 뭐 현저하게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불황 조짐이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뭐 물건 같은 걸 사는 부가가치세도 많이 줄어들 거고, 지금 이 보니까 세수 펑크를 올해 아마 400조 원 정도,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세금. 국민들이 막 척척 세금을 냈으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예산입니다.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하고 본 예산만 보게 되면 2013년도에 200조를 거뒀는데, 201조입니다. 202조 정도 되네요. 2023년도에 400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에 세금 수입이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장사를 잘한 데는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이 국채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6%, 9.4%, 0%, 2.5%, 1.2%.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이 이제 안 거둬들인 겁니다. 이런 게 계속되면 좋은데 계속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 예상 세수가 400조 5천억인데 작년도에 아마 역대급 세금 호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395조보다도 1.2% 늘어날 것을 본 겁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올해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다 불황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라 이름 살림하는 사람들은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치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이제 세수 펑크가 난 겁니다. 1월 2월에만 여러분들 적자가 15조 7천억 정도가 나왔네요. 소득세가 19.7% 줄었고, 부가가치세가 30% 줄었고, 법인세가 17.1% 줄었네요. 예.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 다 뭐 여러분들 참 빛나는 세금 수입이었네. 예. 올해 여러분들 638조 7천억을 쓰네요. 와. 나라 여러분들 살림이 너무 커진 겁니다. 자기 살림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정 지출이란 것은 일종의 고정비용인데, 고정비용을 이렇게 638조 7천억 정도 늘려놓은 겁니다. 그럼 세금이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금 올리거나, 선거 때문에 세금 못 올릴 거고, 정부 지출 줄이거나, 선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못 줄일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 세대가 갚도록 나라 빚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정권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국가 예산 추이 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015년에 이름 살림살이 규모가 375조인데 2023년도 이름 650조까지 늘어놓은 겁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 뭐 두 배까지는 아니고 한 1.8배, 9배 정도 되겠네요. 문정권 때 특별히 많이 늘었네요. 428조에서 607조까지, 558조까지 늘었네요. 벌이가 괜찮으면은 썸썸이를 늘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벌이란 것이 항상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가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문 정권 하에서 2019년은 9.5%를 늘렸고 성장률이 한 3%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는 9.1%를 늘렸고 성장률이란 것은 소득이 늘어난 속도지 않습니까? 소득이 여러분 늘어난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두 배, 세 배 정도 더 돈을 쓴 겁니다. 국가 예산 늘려놓은 겁니다. 2021년도는 8.9%, 2022년도는 8.9%. 그래도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좀 줄였네요. 5.2%로. 너무 높습니다.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늘리는 것이. 성장률이 여러분 3% 정도 되는데 나라 살림만 이렇게 9% 이런 8%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이 2018년도에 432조에서 한 200조 정도 늘렸네요. 2022년도에 624조. 지금은 조라는 단어가 너무나 여러분 익숙하지만 어마어마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채무가 이런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이 채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한 가장 좁은 의미의 채무니까 그다음에 뭐 비금융 공기업하고 여러분 그거 뭐죠? 그다음에 연금충당 부채 다 합치게 되면 한 2천조 정도 더해져야 되는 거죠. 한 3천조 정도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 지출 추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단임제니까 선거를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출을 줄이기는 힘들고 제 생각에는 뭐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뭐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곧 바로 본인이 떨어지는 걸 뜻하니까 그래서 뭐든 이렇게 개인도 여러분들 살림을 살면은 가장 주의하는 것이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가장 겁내거든요. 왜? 항상 호황하고 불황이란 반복되기 때문에 호황일 때는 이런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황이 왔을 땐 커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살이와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요. 꼭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이렇게 뭐죠? 예산을 늘려놓았으니까 반도체가 이런들 바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휘청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늘려놓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줄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또 뭐 선거에 지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도 뭐 나중에 책임을 다 지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